선거제 개혁을 밀고 왔던 주체 중에 한 명인 심상정 대표가 이제 와서 다음 총선 때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. 정치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수건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어요. 여야 4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허탈하고요. 이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.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회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. 심상정 대표가 주도적으로 4+1을 통해서 선거제 바꿨잖아요. 네. 주체잖아요. 앞장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와서 허탈하고 다음 총선 선거제 바꾸자요. 본인이 바꿔놓고 이게 아니니까 바꾸자. 변명입니다. 무슨 의미입니까? 어떻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? 변명입니다.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양당의 거대 양당 때문에 이런 선거제 대결이 안 됐습니다. 제 잘못이 아닙니다. 라는 그런 변명이죠. 이번 표현이 이래요. 허탈, 참담, 송구, 후퇴, 도루묵, 양당 구조 공고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. 결국에는 이 선거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를 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양당 구조를 더 정확하게 했고 결국엔 정의당의 지지율의 하락과 본인 선거에서 좀 위태롭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국민들께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항변을 하는 건데 참 옹색하고 민망한 부분입니다. 예.